자, 계속해서 기본 모의고사 3회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죠. 아, 우선 문제 1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자, 제품 납품 관리를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한다.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서 테이블을 완성해라 라고 했습니다. 납품 현황 테이블을 이용해라. 자, 이렇게 납품 현황 테이블을 이용하고요. 납품 일자, 그 다음에 납품 업체 코드, 그 다음에 제품 코드, 이것을 기본 키로 이렇게 지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납품 일자, 이 필드에는 값이 반드시 입력이 되도록 해라. 그럼 뭡니까? 바로 필수 속성이죠? 예, 이렇게 지정해 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 수량 필드, 이 수량 필드에 대해서 1부터 1000 사이의 값이 입력되도록 어떤 값을 강제 규정할 때는 유효성 검사 규칙이라는 것을 이용해 주면 되겠고요. 1부터 1000 사이라고 했으니까 1보다 크거나 같고 and 1000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형태로 지정해 주면 되겠죠. 물론 between A and B를 이용해 줘도 되겠습니다. 자, 1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뭐 작거나 같다 1000 이렇게 지정해 주면 되겠죠. 자, 그 이외의 값이 입력이 되면 1부터 1000 사이 값을 입력하세요 라는 메시지가 표시되도록 하려면 유효성 검사 텍스트에 입력해주면 되죠. 1부터 1000 사이의 값을 입력하세요. 이렇게 지정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사업자 번호. 사업자 번호. 이번엔 납품 업체 테이블이죠. 얘는 닫고 변경한 내용은 예를 들어서 저장해주면 되겠고요. 납품 업체 테이블이죠. 디자인 보기. 여기서 사업자 번호. 이 필드를 입력할 때 숫자 세 자리, 대시, 숫자 두 자리, 대시, 숫자 다섯 자리 이 형태로 필수 입력이 되도록 입력 마스크에 관련된 내용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미루어 짐작을 할수 있겠고요. 자, 필수 입력이 되도록 하려면 우리가 입력 마스크에서 바로 0이라는 문자를 지정해주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또 여러 가지 좀 살펴보아야 될게 있어요, 그죠? 입력 마스크 기호는 밑줄을 사용하고 숫자 사이의 대시도 함께 저장되도록 설정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입력 마스크라는 것이 이렇게 세 가지의 영역을 세미콜론이라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세 개의 구역으로 나뉘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첫 번째 구역에 형태를 잡아주는 숫자 세 자리, 숫자 두 자리, 숫자 다섯 자리 이렇게 필수 입력되게 하려면 0이라는 문자를 입력해주면 되겠죠. 숫자 세 자리면 000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두 번째 영역, 입력 마스크를 표현하는 두 번째 영역인데요. 지금 문제에서 숫자 세 자리, 대시 숫자 두 자리, 이렇게 이 대시라는 문자도 저장이 되도록 해라라고 했습니다. 이럴 때, 여기 이 부분에 0을 입력해주게 되면, 대시와 같은 이런 리틀 문자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도 같이 저장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입력 마스크 기호는 밑줄을 사용하고라는 부분, 입력되기 열 부분이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가 바로 이세 번째 영역인데요. 이 부분에 언더바 이렇게 해주면 실제로 우리가 이제 필드 레코드 부분에 이제 입력을 하려고 할때이 언더바 형태로 이렇게 안내 지시자가 이런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죠. 대신에 여기서 저장했으니까 나타날 것이고요. 바로 이렇게 세 가지 영역을 통해서 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시하는 대로 000 숫자 세 자리 대시, 그 다음에 숫자 두 자리 대시, 숫자 다섯 자리 세미콜론 이렇게 해주고요. 세 개의 영역, 그 다음에 저장이 되어야 되니까, 대시가 되어야 되니까 이렇게 0 입력을 해주고요. 다시 그 다음에 언더바죠. 언더바 이렇게 이런 형태로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거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 리틀 문자, 이 부분이 그대로 표시가 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원 표시, 역슬래시죠? 이렇게 원 표시를 입력을 해 주도록 합니다. 이런 형태로 입력을 해 주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홈페이지 주소 예죠? 이 필드의 데이터 형식 현재 텍스트로 되어 있는데요. 인터넷 URL 주소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연결이 되도록 하이퍼링크 데이터 형식으로 바꿔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닫고 예를 눌러서 저장을 하도록 하죠. 자, 열어보면 이 사업자 번호 이 부분이죠? 이런 형태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요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추가 납품 테이블의 데이터를 납품 현황 테이블에 추가하시오. 자, 그럼 만들기에 들어가서 쿼리 디자인 들어가서 자, 추가 쿼리 이용할 때는 추가될 소스가 되는 테이블을 먼저 여기 추가를 해놓고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했죠. 지금 추가 납품 테이블의 데이터가 추가될 거니까 추가될 소스가 될 거니까 추가 납품 테이블을 추가를 이렇게 딱 시켜놓고요. 이제 지시사항을 보면 되겠죠. 추가 납품 이 테이블에서 납품 번호 그 다음에 비고 필드는 추가 대상에서 제외시키라고 했으니까 납품 번호와 비고를 제외하고 이렇게 추가를 하면 될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쿼리 유형을 이제 바꿔야 되겠죠? 추가 쿼리, 추가할 테이블, 추가될 소스가 실제로 추가될 테이블, 추가 납품 테이블의 데이터를 납품 현황 테이블에 추가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또 조건이 하나 있네요. 그걸로 끝이 아니죠. 그 다음에 납품 일자, 이 필드에 조건이 있습니다. 뭡니까? 2009년 1월 1일보다 같거나 큰 레코드만 입력이 되도록 해라. 그럼 같거나 큰 2009년보다, 해주면 되죠. 크거나 같은, 같거나 큰, 네, 크거나 같은, 이렇게 해주고, 2009년 1월 1일. 이렇게 해주면 되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제 꼭 알아야 될 부분이 있죠. 이렇게만 하면 앞에서도 아마 이론 공부할 때 한번 언급이 되었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만 하면 이게 수식처럼 얘기되기 때문에 날짜 데이터예요. 이렇게 액세스에 알려줘야 됩니다. 알려주려면 양쪽을 샵 기호로 묶어주면 아, 얘는 날짜 데이터예요. 이렇게 액세스가 인식하게 되겠죠. 자, 닫고 예를 눌러서 쿼리 이름 2009년도 납품 추가 년도 납품 추가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추가하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예를 눌러서 추가를 해주면 되죠. 10행이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자, 왜 10행이 추가가 될까요? 추가 납품 테이블의 데이터를 납품 현황 얘인데, 그죠? 네, 이 중에서 이 납품 일자 필드가 2009년 1월 1일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경우들이죠. 이런 경우들, 이런 것들만 추려서 추가를 하다 보니 10개가 나왔다. 뭐 그렇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문제에서 테이블에 추가하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추가를 해주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관계 이렇게 적당하게 자리를 잡아 놓고요. 테이블 표시 눌러서 필요한 테이블 추가해주면 되겠죠. 납품 현황 테이블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납품 업체 테이블 필요하고요. 제품 목록 테이블 필요하네요. 자, 닫기 눌러주고요. 자, 납품 현황 테이블에 납품 업체 제품 코드 필드는 각각 납품 업체 테이블의 납품 업체 코드 필드와
제품 목록 테이블의 제품 코드 필드를 참조하며, 그 얘기는 얘가 이세 개의 테이블에서 가운데에서 중재해주는 관련 테이블 역할을 한다. 그런 의미네요. 그죠? 우선 납품업체 코드. 납품현황 테이블의 납품업체 코드는 납품업체 테이블의 납품업체 코드 필드와, 그죠? 요렇게 하면 되겠죠.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하고요. 참조 필드 값이 변경이 되면 관련 필드 값도 변경되도록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납품 현황 테이블의 이 제품 코드 필드는 제품 목록 테이블의 제품 코드 필드를 참조하며 이렇게 해주고, 역시 항상 참조 무결성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 이렇게 해서 얘를 눌러서 저장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 제품별 납품 현황 조회를 위해서 이 제품 조회라는 폼을, 이 폼인데요. 자, 이런 형태의 폼인데 이것을 화면과 지시사항. 자, 문제지에 보면 미리 보기 그림이 있죠? 그것을 참고해서 만들어 줘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지시사항부터 보도록 하죠. 제품 목록 테이블의 모든 자료를 제품명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 해서 폼을 레코드 원, 자, 이 폼의 레코드 원본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네요. 자, 레코드 원본을 보면 지금 뭐 레코드 원본에 아무것도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데요. 제품 목록 테이블의 모든 자료를 제품명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해서 폼을 레코드 원본으로 설정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작성기 단추 있죠? 작성기 단추를 눌러서 그 쿼리문을 만들어서 작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코드 원본에는 쿼리문이 들어갈 수도 있고 테이블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이론에서 다 나왔던 부분이죠. 그래서 제품 목록 테이블에 이 목록 테이블에 모든 데이터가 들어가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는 얘죠. 이렇게 처리를 해주고요.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제품명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도 해야 되죠. 오름차순 정렬. 자, 됐죠? 이렇게 해서 실제로 SQL 보기로 보게 되면 제품 목록 테이블로부터 모든 데이터, 모든 필드를 검색하는데 그냥 검색하는 게 아니라 제품명별로 올드 바에 오름차순에서 오름차순은 굳이 ASC라는 것을 적어주지 않아도 됩니다. 내림차순 DSC 적어줘야 되고요. 디폴트 기본값으로 이렇게 해주면 아 이게 오름차순이구나라고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디자인 보기로 넘어와서 얘를 눌러서 속성. 이 속성이라는 것은 레코드 원본 속성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제 레코드 원본 속성이 업데이트가 되는 겁니다. 자, 제품 목록 테이블의 모든 데이터를 그다음에 제품명 기준으로 오름차순 이렇게 해서 얘를 눌러서 저장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 폼 머리글에 있는 txt 제품 코드, txt 제품명 이것은 이 필드의 값이 표시되도록, 우리가 이제 이렇게 레코드 원본을 지정을 했기 때문에 제품 목록 테이블에 있는 필드 값들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제품 목록 테이블을 열어보면 이런 필드 값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의미고요. 당연히 그럼 컨트롤 원본으로 각 필드를 지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얘겠죠? TX 제품 코드라는 것은 제품 코드. 그 다음에 TX 제품명 부분에는 제품명. 그 다음에 TX 제조사 부분은 제조사. 그 다음에 TX 원가라는 부분은 여긴 원가. 이렇게 필드 값이 표시가 되도록 컨트롤 원본 지정해주면 되겠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화면과 같이 폼의
채소화 단추만 표시 활성화가 되도록 미리 보기 그림을 보면 지금 우리가 실제로 이 폼을 폼 보기로 보게 되면 이렇게 지금 나타나잖아요. 여기 이 부분을 보세요. 여기 채소화 단추, 제대화 단추, 닫기 단추 이렇게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채소화 단추만 여기 얘만 활성화가 되도록 얘는 나타나지 않게 그렇게 처리를 해라.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럼 이 폼 자체의 속성에서 보면 이렇게 쭉 찾아봐요. 여기 찾아보면 채소화, 제대화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채소화, 최대화 단추라는 부분 있죠. 둘다 표시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채소화 단추만 표시하도록 하면 이렇게 채소화 단추만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폼 모니컬 컨트롤에 대해서 탭 순서. 자, 탭 순서라는 것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폼 머리끌 부분에 있는 구역을 폼 머리끌로 두어야 되겠죠? 폼 머리끌 부분에 있는 컨트롤에 대해서 탭 순서를 지정해 주면 됩니다. 탭 순서 TXT 조회 코드가 제일 먼저 탭이 이동할 수 있게 얘를 제일 위로 끌어서 올려주면 되죠. 그 다음에 CMD 조회 바로 이 아래쪽으로 그 다음에 CMD 인쇄 그 다음에 TXT 제품 코드 그 다음에 TXT 제품명 그건 그대로 되어 있고요. TXT 제조사 끌어서 제품명 아래쪽으로 옮겨주면 되고 TXT 원가 TXT 주문 방법 이 순서가 되게 확인 눌러주면 탭 순서가 지정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폼 본문 안에다가 납품 현황 폼을 하위 폼으로 컨트롤 마법사 눌러져 있는 상태에서 하위 폼 해서 이렇게 넣어주면 되죠. 기존 폼 중에서 납품 현황 폼 이용하라고 했고요. 자, 여기 뭐 직접 지정하라고 했는데 제품 코드로 연결해줘라. 여기가 기본 폼 쪽이고 하위 폼도 제품 코드로 직접 지정하시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지정해주면 되죠. 납품 현황 상세 이렇게 해서 마침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하위 폼이 들어가게 될 것이고요. 자, 기본적으로 작업을 하고 나면 닫고 예를 눌러서 변경한 내용 저장해 주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품 조회 폼 계속해서 제품 조회 폼에서 이폼 바닥글에 보면 폼 바닥글의 위 화면과 같이 미리 보기 그림에 있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닫기 버튼을 작성하고 이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우선 닫기 버튼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요. 자, 요게 명령 단추 컨트롤 이제 얘를 만들어 주면 되는데요. 여기 컨트롤 마법사를 꺼버리고 비활성화 시키고 우선 이렇게 만들어 줍시다. 얘를 활성화시키고 하면 마법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불편하니까 그냥 그렇게 해준 거고요. 자, 미리 보기 그림에 보면 여기 우선 이름을 CMD 닫기로 해야 되죠. 문제지에 나온 대로 CMD 닫기라는 개체 이름을 정해주고 이 캡션 부분이 닫기로 되어 있습니다. 닫기 이렇게. 요 상태죠, 요 상태. 요렇게 나타나게. 그럼 이것에 대해서 이제, 온 클릭의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해 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작성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미리 보기 그림을 보면, 메시지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이때 예 버튼을 클릭할 때만, 현재 폼이 닫히도록. 이 앞에서도 몇번 나왔던 부분이죠. 우리가 어떤 메시지 상자에서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저장해야 될 경우에는 어떤 변수에다가 그 저장 값을 저장을 해둬야 어떤 처리를 할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커맨드 객체, 메시지 박스, dimension, dim a 선언문이죠. dim a 변수 선언을 사용해서 작성하시오. 그 앞에서는 변수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더라도, variant형으로 비주얼 베이직이 그냥 알아서 처리하기 때문에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고요.
여기서도 단지 변수를 선언해 줄 뿐이지, 뭐, 굳이 데이터 형식까지 지정해 줄 필요는 없겠네요. 뭐, 특별히 그것에 대한 언급도 없고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dim a. 자, 이렇게 해주면, a라는 변수가 선언이 된 것이에요. 물론, 이 단계를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처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dim a 해서 변수 a를 우선 선언을 해주고요. 이렇게 뭐 하라고 했으니까, 지시사항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했던 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메시지 박스에서 사용자가 선택한 값을 반환받을 A라는 변수에 대해서 A는 MSG 박스 자, 프롬프트 부분은 미리 보기 그림을 보면 현재 폼을 닫을까요? 그죠? 현재 폼을 닫을까요? 물음표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쉼표 하고요. 그 다음에 미리 보기 그림을 보면 이렇게 물음표 형태 되어 있죠? VB question입니다. question 이거죠. 그 다음에 예 아니요 명령 단추로 이루어져 있다. 그럼 더하기 해주고 VB 예스 노죠? VB 예스 노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죠. 그 다음에 뭐 타이틀이 있나요? 자, 이 제목 표시를 지금 작업 종료라고 나와 있네요. 그럼 이것도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작업 종료. 이렇게, 요거까지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메시지 박스에서 이런 형태로 나타날 텐데, 여기에서 사용자가 예라는 명령 단추, 예, y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예를 클릭하게 되면 폼이 닫혀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if a. 예. 이 a라는 값이 사용자가 yes를 눌렀다. yes를 눌렀다. vb yes인 경우. 이렇게 처리합니다. 이렇게. vb yes면. 그렇죠. 어떻게? do command. close. 폼을 닫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if 문 종결.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뭐, 앞에서 했던 부분이고,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죠. 그 다음에 제품조회 폼의 TXT 주문 방법. TXT 주문 방법. 예죠? 이 컨트롤에는 원가라는 필드가 1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본사 주문. 그 위의 경우. IIF. if 함수 이용하는 얘기죠. 뭐 이건 엑셀에서도 다뤄봤던 부분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if가 i 하나 더 붙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다만 그 필드가 그 식의 어떤 대상이 된다. 뭐그 정도 차이, 그 정도 차이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지금 그 원가죠, 원가. 원가라는 필드의 값이. 이 필드는 이 폼의 레코드 원본에 보면 이 레코드 원본이 지금 뭐 테이블 값을 가져올 텐데요. 여기 이 값이겠죠. 이 필드 값. 이 필드의 값이 크거나 같다. 10보다. 이제 지시사항에 나온 대로 1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본사 주문. 그 다음에, 개별, 아닌 경우, 개별 주문.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저렇게 해서 IIF 함수를 이용해서 처리를 하고요. 닫고, 예를 눌러서 변경한 내용 저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역시 화면 참조한다. 이 화면 참조한다는 것은 이제 미리 보기 그림, 문제지에 있는 미리 보기 그림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납품 현황 상세 보고서를 완성하시오. 자, 그럼 납품 현황 상세 보고서를 디자인 보기 모드로 열어놓고, 자, 이렇게 해놓고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닫아버리죠. 보기 편하게. 자, 우선 제품 코드, 이 바닥글, 여기 바닥글이 있는데요. 이 모든 컨트롤에 글꼴 두께를 굵게로, 설정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다 전체를 선택하면 되겠죠. 이렇게 선택해도 되고,
이렇게 선택해도 되고, 뭐 편한 방법을 이용하면 되겠죠. 이것에 대해서 속성. 그러면 여러 항목 선택이라고 나오죠. 하나하나 지정할 필요 없이 모든 컨트롤에 대해서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글꼴의 두께를 굵게 이렇게 지정해 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품 코드의 이 바닥글 부분에 화면과 같이 실선. 지금 미리 보기 그림을 보면 평균 납품 단가라는 부분, 그 다음 구매 횟수라는 부분, 이 부분이 보일 겁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실선이 나타나 있죠. 그럼 당연히 여기 이쪽에다 실선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이 실선을 여기 이렇게 쭉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실선이 된 거예요. 됐죠? 이 컨트롤의 이름, 지금 라인 39로 액세스에서 자동으로 주어졌는데 이것을 line이 바닥글 이렇게 이름을 사용자가 지정해줘라라고 했고요. 이렇게 하면 뒤에는 라인 바닥글이라는 그런 이제 실선 컨트롤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본문의 TXT 구매가 이 부분이죠. 이 구매가 컨트롤에 계산 값이 표시되도록 값이 표시가 되도록 계산 컨트롤이 되도록 설정하시고 그래서 여기 이렇게 값을 그냥 지정을 해주면 되겠네요. 단가 괄호 열고 만원이라는 부분 우선 이 폼의 레코드 원본이 납품 현황 상세입니다. 납품 현황 상세. 얘를 열어서 보면 여기 단가 괄호 열고 이렇게 만원 괄호 열고 만원 여기 있죠? 얘가 그냥 필드 이름이네요. 그죠? 단가 괄호 열고 만원 뭐 어떤 수식을 구성하는 요소인 줄 알았는데 전혀 그것이 아니고 그냥 단가 괄호 열고 만원 필드 그냥 이름입니다. 그대로 그냥 필드의 이름으로 그냥 사용을 하면 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TXT 구매가 부분 그럼 얘를 컨트롤 원본 부분에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대로 필드는 대괄호 속에다가 집어넣으면 됩니다. 단가 만원 얘가 필드 그냥 이름이었으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었죠. 곱하기 만 이렇게 컨트롤 원본을 지정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본문의 TXT 누적 수량. 자, 여기 컨트롤은 해당 그룹 내에서. 자, 지금 그 창을 닫아서 그런데요. 이게 지금 그룹화되어 있죠? 제품 코드별로 지금 그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TXT 누적 수량. 자, 여기 TXT 누적 수량도 당연히 해당 그룹 내에서 수량 필드의 누계값을 표시하도록 할수 있습니다. 그죠? 자, 이건 뭐 특별히 뭐 그룹화와 관련된 내용은 아니고요. 그냥 속성에서 할수 있겠네요. 그죠? 그러면 얘는 컨트롤 원본을 우선 여기에서 수량 필드의 누계값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컨트롤 원본을 수량으로 두고요. 됐죠? 수량으로 두고 여기 데이터의 감 누적 합계라는 부분 있죠. 물론 모드에서 찾아도 됩니다만, 누적 합계라는 부분 보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 부분을 어떻게 이렇게 그룹으로 두면 되겠네요. 그냥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수량 필드의 누계값을 그룹으로 두면 되겠습니다. 해당 그룹 내에서라고 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그룹화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바로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품 코드 바닥글의 일것 같아요. 그죠? TX 평균 단가 컨트롤에 계산 값이 표시가 되도록, 계산 컨트롤이 되도록 컨트롤 원본 지정해주면 되고요. 자, 그래서 TX 평균 단가를 구할 때 어떻게 구했냐. 단가 괄호 열고 만원 괄호 닫고 이 필드 이름이었죠. 그래서 이 필드의 평균 구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식은 는으로 시작하고, 그러면 평균은 average로 시작한다. 우리 다 알고 있는 것이고, 그대로 그 필드 이름, 단가,
만원. 요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구한 평균 값에 곱하기 만원.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닫고 예를 눌러서 변경한 내용 저장해주고요. 자, 다시 또 제품조회 폼으로 돌아가서 제품조회 폼에 있는 CMD 조회일 것 같아요, 그죠? 이것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TX 조회 코드 컨트롤에 입력된 제품 코드에 해당하는 레코드 만을 대상으로 하시오. 그래서 TXT 조회 코드 아마 얘일 것 같은데요. 그죠? 이제 여기에 값을 입력할 거예요. 어떤 값을 입력할 거야? 제품 코드 값을 입력할 거예요. 그죠? 제품 코드 값을 입력을 할 겁니다. 이것에 우리가 레코드 원본은 제품 목록에서 가져온 것이죠. 제품 목록. 여기 제품 코드가 있어요. 그죠? 얘를 입력하게 되면 얘가 레코드 원본이, 이 폼의 레코드 원본이 제품 목록에서 제품 목록 값을 담고 있는 레코드 원본이니, 그죠? 원본이니, 여기에 제품 코드를 입력하고 조회를 누르면 그것에 해당하는 값을 보여줄 수 있게 되겠죠. 왜 보여줄 수 있습니까? 바로, 하위 폼과 이 기본 폼이 제품 코드라는 필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여주는 것이죠. 이렇게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를 하고 문제를 풀도록 합니다. 자, 뭐 어쨌거나 그건 그것이고요. 그래서 이 조회를 클릭하면 벌어질 일이니까 어쨌든 그 CMD 조회에 있는 온 클릭의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해 주면 되겠죠. 그럼 우리 앞에서 이제 필터와 필터 온 속성은 굉장히 이제 많이 이용해 봤던 것이기 때문에 미점 필터 예, 속성이죠. 속성은 는 해서 값을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필드명은 컨트롤명, 제품코드는 컨트롤명 뭐였어요? TXT 조회 코드죠? TXT 조회 코드. 제품코드라는 것은 데이터 형식이 텍스트 데이터 형식이기 때문에 디자인 보기를 열어보면 되겠죠. 이렇게 작은 따옴표로 컨트롤을 둘러싸주고 컨트롤을 제외한 나머지는 큰 따옴표. 그죠? 그 다음에 식을 완성하기 위해서 엔드로 연결해주고, 엔드로 연결해주고, 나머지는 큰 따옴표로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필터가 적용이 되게 하기 위해서 미점 필터 온 적용 true 이렇게 식을 완성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납품 현황 상세 보고서. 다시 또 보고서로 넘어가야 되네요. 자, 납품 현황 상세 보고서를 디자인 보기 모드로 열고요. 이 제품 코드 머릿글, 제품 코드 머릿글 이 부분은 TXT 조회 코드 인가요? 얘네요. 예. 이 조회 코드 컨트롤에 제품 조회 폼의 TXT 조회 코드 컨트롤의 값을 표시하도록 이 제품 조회 폼의 얘를 다시 디자인 보기 모드로 열어놓고 얘죠? TXT 조회 코드 이 컨트롤이가 그러니까 그죠? 여기의 값이 여기에 표시가 되도록 설정을 해라 이런 얘기고요. 예, 반드시 제품 조회 폼을 폼 보기 상태로 열어놓은 상태에서 확인할 것. 폼 보기 상태를 해놓고 얘를 확인해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뭐 그건 이제 만들어 보면 왜 그렇게 되어야 되는지 알 수가 있고요. 그럼 이것에 대해서 TXT 조회 코드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컨트롤 원본을 지정해주면 되겠죠. 우리가 윈도우에서 경로를 표시할 때, 예를 들면 C 드라이브 아래라고 하면 C 예, 콜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역슬러시, 그러니까 원 표시에서 폴더의 경로를 우리가 나타내잖아요. 그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 XS에서 경로를 나타낼 때는 느낌표를 사용합니다. 느낌표. 그러니까 역슬러시, 원 표시가 느낌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폼들 중에서
제품 조회 폼의 TXT 조회 코드라는 컨트롤, 이런 형태로 경로를 직접 지정해 줄수 있습니다. 물론 입력을 해도 되고, 입력을 바로 해도 되고, 작성기를 눌러서 작업을 해줘도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하려는 폼이 제품 조회 폼이죠. 제품 조회 폼의 TXT 조회 코드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냥 확인 눌러주면 돼요. 이렇게 처리를 해도 돼요. 해도 되고 이걸 그냥 직접 바로 입력을 해도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폼들 중에서 그죠? 여러 폼 위쪽에 상위 경로잖아요. 상위의 경로 폼들 중에서 제품 조회 폼의 TX 조회 코드 컨트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TX 조회 코드 컨트롤의 값을 표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지정해주고 닫고 예를 눌러서 저장해줍니다. 이것을 확인할 때는 반드시 폼을 폼보기 상태로 열어놓고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경고가 안 뜹니다.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문제 4 처리 기능 구현 문제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제품 목록 테이블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쿼리를 작성하시오. 자, 그러면 만들기에서 쿼리 디자인 들어가서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제품 목록 테이블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쿼리를 작성하시오. 한 번도 납품이 이루어지지 않은 제품 코드, 제품명, 제조사, 원가를 조회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선 제품 목록 테이블을 추가를 해 놔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여기 필요한 필드들이 있으니까요. 제품 코드, 제품명, 제조사, 원가 이렇게 조회를 하는데요. 그냥 조회하는 것이 아니라 납품 현황 테이블과 NADIN 연산자를 이용해서 SQL 명령으로 작성하시오. 쿼리 이런 거 적어 주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그거죠. 한 번도 납품이 이루어지지 않은 제품, 한 번도 납품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찾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납품 현황 테이블, 얘가 납품 현황 테이블인데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제품 목록 테이블, 얘는 제품 목록 테이블이고. 여기 보면 이렇게 제품 코드라는 부분이 있죠. 제품 코드. 잘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우선, 납품 현황에 제품 코드가 있고요. 제품 목록 테이블에 제품 코드가 있습니다. 자, 말뜻을 잘 생각을 해보죠. 납품 현황 테이블에는 있고 제품 코드에는 없는 제품 코드. 그게 뭡니까? 예, 바로 그게 한 번도 납품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러니까 납품 현황 테이블에 제품 코드가 없으니 납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볼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볼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데이터를 찾겠다는 거죠. 그럼 그것을 찾는 방법은 납품 현황 테이블로부터 제품 코드를 들고 와서 지우는 겁니다. 들고 와서 지우는 겁니다. 지우다 보면 남는 애들이 있겠죠. 걔가 뭐야? 바로 걔가 제품 목록 테이블에는 존재하지만 납품 현황 테이블에는 존재하지 않는. 또 바꿔서 얘기하자면 납품 현황 테이블에만 존재하는. 그런 값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납품 현황 테이블로부터 가져와서 지우고 남은 애들, 걔들을 구하자. 그게 뭐다? 한 번도 납품이 이루어지지 않은 값이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 이해를 해놓고 문제를 풀어야죠. 그렇지 않고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NADIN을 사용한다. 뭐 이제 NULL을 사용한다. 이렇게 그냥 맹목적으로 풀이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 E는 포함한다는 것이고, NADIN은 포함하지 않는다, 제외시킨다라는 거죠. 뭘 제외시킵니까? Select 합니다. 검색합니다. 어디로부터 검색해요? 제품 코드로부터. 납품 현황. 자, 납품 현황 테이블에 있는 납품 현황 테이블로부터 제품 코드를 검색해서 제외시켜라. 어디에서? 제품 목록 테이블이 제품 코드에서 제외시키고, 남은 애들, 걔들이 바로, 결국, 한 번도 납품이 이루어지지 않은 제품 코드, 제품명, 제조사, 원가, 레코드가 될 것이다. 라는 가정을 바탕으로 이런 작업을 할수 있는 것이죠. 자, 닫고, 예를 눌러서, 저장해주면 되겠습니다. 미구매 제품 현황.
미구매 제품 현황.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이렇게 실제로 눌러보면 이와 같은 결과 값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런 작업을 할 때는 물론 뭐 시험장에서는 이런 확인을 할 필요는 없겠지만 제품 목록 테이블과 납품 현황 테이블을 열어놓고요. 지워 나갔을 때 실제로 이런 그 제품 코드 레코드만 남는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연습도 필요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작업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납품 현황 상세 쿼리의 단가 만원. 필드 이름입니다. 이 필드를 원가 곱하기 1만의 살인율 값으로 변경하는 업데이트 쿼리 작성하시오. 자, 만들기 쿼리 디자인에서 납품 현황 상세. 쿼리죠, 쿼리. 지금 여기서 납품 현황 상세 쿼리라고 했으니까 이 쿼리를 이렇게 추가를 해주고요. 단가 만원 필드에 대해서 쿼리 유형을 업데이트 쿼리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자, 특별히 뭐 어떤 조건이 걸려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단가 만원 필드를 원가 곱하기 1만의 살인율 값이 되도록 그냥 그렇게 그냥 업데이트만 해라라고 했기 때문에 뭐 이건 뭐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그냥 그대로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가라는 필드에 곱하기 1 마이너스 할인율 율. 자, 이렇게 그냥 값만 표현을 해주면 되겠죠. 닫고 예를 넣어서 저장하고요. 이 쿼리 이름은 납품 단가 계산. 납품 단가 계산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납품 현황 상세 쿼리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쿼리를 작성하시오. 원하는 연도를 매개의 변수값. 자, 매개 변수로 동작하려면 쿼리 테이블 보기, 쿼리 디자인 보기에서 디자인 눈금 부분에 조건 부분에 대괄호로 문구를 입력하면 그냥 그것이 매개 변수 쿼리로 동작한다라는 것, 우리 또 앞에서 이론 공부에서 해봤던 부분이고요. 어쨌든 납품 현황 상세를 추가해 놓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리 보기 그림을 보면 납품 업체 코드 업체명 납품 금액, 납품 금액 만 원, 이런 부분이 보입니다. 그죠? 자, 원하는 연도를 매개 변수로 입력받아서 이렇게 값으로 구하는데, 단가 만원 필드의 수량의 합계, 이 부분이 이제 납품 금액, 만원 부분에 나타나도록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되겠네요. 조회 결과는 화면과 같이 표시가 되고, 자, 어쨌거나 한번 만들어 보죠. 우선, 미리 보기 그림에 주어진 것처럼 납품 업체 코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업체명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이 납품 금액 만원이라는 이 부분을, 단가 만원 필드와 수량의 곱에 대한 합계가 표시되도록 해라라고 했기 때문에 sum을 이용하면 되겠고, 자, 그럼 이렇게 해주면 되죠. 우선 납품 금액 만원, 납품 금액 만원 이렇게 나타나도록 alias 별명을 선언해주고 콜론해주고요. 별명 다음에 콜론하고 값을 입력하면 이제 그 값이 별명으로 실제 결과값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럼 합계를 구해라. sum 합계를 구해라. 어떤 합계? 바로 단가 만원 필드와 수량 필드의 곱으로 이렇게. 그죠? 단가 만원 필드와 수량 필드의 합으로. 이렇게 값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우선 실행을 한번 시키기 전에 그냥 실행을 또 시키면 안 되겠네. 그죠? 시키기 전에 이게 매개 변수 값이 조회할 납품 연도를 입력하세요라고 나오네요. 자, 그러면 또 조회할 납품 연도가 나타나도록 우리가 조건 부분에 매개 변수라는 것을 적어줘야 되는데요. 그죠? 적어줘야 되는데, 우선 실행시켜 보면, 식을 집계 함수 일부러. 자, 이건 왜 이런 형태가 나타나냐면요. 우리가 이 식을 사용할 때, 이 sum이라는 것은 도메인 집계 함수라고 하거든요.
집계를 하기 위해서는 그룹핑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지금 그룹핑 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요약을 눌러서 그룹핑을 우선 해주고요. 이렇게 처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룹 바이절, 썸, 단가 곱하기 수량의 집계 함수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 요걸 또 나타내는 이유는, 이렇게 하면 그룹 바이 아래에 이 수식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그룹 바이절은 얘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럼 얘는 식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식으로 바꿔주게 되면, 자, SQL 보기를 볼게요. 식으로 바꿔주게 되면 이렇게 이 필드 부분에 alias로 선언했죠? 예, 필드 부분에 얘가, 옮겨가게 되거든요. 필드 부분이라는 것은 납품 현황 상세 테이블로부터 이 필드와 이 필드,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룹 바이절 밑으로 얘가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감안해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다 실행시켜 보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원하는 값이 아니죠. 우리가 원하는 값은, 어떤 그 조회할 납품 연도를 입력하고, 그 납품 연도에 해당하는 값을 보여주기를, 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 납품 일자로부터, 우리가, 그 연도값만 한번 뽑아내 봅시다. 연도값만 뽑아내려면 어떻게 해요? year이라는 함수를 이용해 주면 되죠. 자, 이렇게 처리를 하면 이건 그냥 액세스가 자동으로 별명을 붙이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미리 보기 그림을 보면 뭐 이런 것이 나타나 있지는 않죠. 표시라는 부분을 표시되지 않게 이렇게 체크를 해제하면 되고요. 조건이라는 부분에 이제 입력을 하면 됩니다. 조회. 자, 어떻게 해요? 대괄호 속에 입력해야 되죠? 그래야 매개 변수 쿼리로 동작한다고 했습니다. 조회할 납품 연도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조금 줄여서 한꺼번에 다 보이도록. 자,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자, 뭐 동작하리라 보고요. 자, 닫고 얘를 눌러서 저장하도록 하죠. 업체별 납품 금액 조회. 자, 얘를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 이와 같이 매개 변수 값을 입력해라라고 나타나죠. 그래서 이 문구가 나타나고요. 이 문구가 그 디자인 눈금의 조건 부분에 적어두면 어떻게 대괄호로 적으면 이렇게 동작한다는 겁니다. 복잡한 게 아니죠. 그래서 만약에 2007이라고 하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이와 같이 미리 보기 그림에 있는 것과 같이 동일한 결과값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